현장에 나와서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설교는 잘하는데 인격이 못 돼 먹었어. 다시 말하면 목사가 사람이 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만 목사가 돼버린단 말씀이야. 그 점 아쉽습니다. 옛날에 나의 스승님이었던 박형룡 박사님이 계신데 총신의 우리 한국교회 보수의 제 1인자죠. 총신의 총장도 학장님을 오래 계셨죠. 그분 밑에 내가 아르바이트 학생이었거든. 근데 그분 책상 뒤에 이렇게 사진 틀이 있는데 넉 줄의 교훈이 나옵니다. 맨 먼저 인간이 되시오. 둘째 줄은 학자가 되시오. 셋째 줄은 성자가 되시오. 넷째 줄이 목사가 되시오. 뭐 어릴 때 보고 넘겼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되고 학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순을 이제 그 수순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데요. 부탁입니다. 사람이 사람 냄새를 풍기고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도 그만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하나님은 달라진 인간,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인간을 뽑아서 이제 그 세속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의 세계 속에서 형체를 바꾸어서 나아가는 그런 종들을 원하고 있습니다. 인간사에서 존경을 받고 인간사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께서 목사가 되실 텐데 목사란 성, 캐슬 말씀이야. 성에 딱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어요. 죽을 때까지 목사의 성에 살아야 됩니다. 목사직을 그저 그만둬도 목사입니다. 성에 들어오면 성주 곧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인간의 냄새가 나겠죠. 그러나 속세를 벗어난 어떤 성스러운 모습,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말입니다. 좀 더 성스러운 모습, 성스러운 생각, 성스러운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그렇다 해서 세상을 탈피하고 산중에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. 그러나 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광채를 발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,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 어려움을 뚫고 도전하는 세계 속에 성령님께서 미소를 지으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. 나도 중대장면 한 번 그 말씀이다. 다 불안하도록 됐습니다. 어거스틴의 인간사는 뭐냐고 하지만 딴 자리에 가 있으면 불안하도록 되어있다.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지금 제 아까 내가 당신을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창조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. 불안합니다고 합니다. 그 말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겁니다. 왜 인간이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안을 느끼느냐? 그것은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딴 자리에 가있다. 제 자리에 가있지 않고 딴 자리에 가있다. 그럼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제 자리, 본연의 자리, 그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갖다가 철학적인 단어를 쓴다 그러면 본래적인 자리라고